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저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시즌 2가 드디어 많은 분들의 기다림 속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 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 연구위원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전문위원, 전문위원. 아, 참, 전문위원. 애널리스트냐? 연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시즌2 지구본 연구소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나라, 시즌2의 첫 번째 나라로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부친께서 진출하셨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근대화의 아버지시지. 거기도 또 아버지시네요. 여러 아버지시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방글라데시 이제 경제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네. 이제 했는데 뭐 경제 얘기하면 좀 산업 이야기고 결국은 이제 뭐 방글라데시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결국 의류예요. 의류. 의류. 예, 우리나라 70년대랑 비슷한 거죠. 60년대, 70년대. 우리 뭐 가발과 섬유듯이 방글라데시는 정말 그 섬유 하나인데 섬유가 전체 수출액의 84%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옛날에 뭐 90년대 때도 의류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의류예요? 예. 아. 대신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요. 예. 이제 점점 여기도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실 하나, 바늘 하나까지 다 수입을 해와서 오로지 거기서는 사람만 가지고 하던 거에서 네. 이제는 자체적으로 그런 원부자재들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 디자인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패스트 패션 이런 것들이 방글라데시 그 공이 되게 커요. 아, 싸게 예. 빨리빨리 만드는. 예,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 능력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디자인 능력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그 정부도 이제 단순한 봉제업에 대한 외국인 한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투자하는 걸 막고 있어요. 막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는 패션 대학원, 뭐 패션 센터 이런 거를 같이. 어, 그런 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봉제 공정 더 짓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지 마라 이거죠. 인건비 따먹는 건 이제 그만하고 우리 사람들을 더 이제 고부가 가치로 아, 그래요? 올릴 수 있도록 하라 나름대로. 그래서 그 우리랑 비슷해요. 여기도 우리 이제 수출 뭐 자유지역 뭐 수출공단 국가 산다 만들잖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EPG라고 해가지고 8개 국가 수출 가공공단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출하는 거는 이제 뭐 면세 여기로 보세구역 보세구역 지정하듯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 네. 민간에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영업 무역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한 300만 평 정도 돼요. 뭐 300만 평 단지가? 예. 그 영업 무역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KPG라고 해 가지고 이제 수출 구역이죠. 보면은 국가 수출 구역. 예. 300만 평이요? 300만 평이요. 와. 그리고 국가 수출 자유지역 법과 제도가 달리 적용될 텐데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특혜를 준 거지. 근데 그걸 한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고용하는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5만 5천 명 그 사업장에만 뭐 중국의 팍스콘 같은 경우 100만 명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팍스콘에 예. 100만 명이 일하는 예. 사람이 한창 때는 100만 명까지 갔었죠 보면은. 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보면은 100만 명이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일을 해? 그 도시죠 보면은 팍스콘 공장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봉제가 이제 그 세계 2위 규모로 네. 이제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봉제업의 가장 큰 경쟁력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싸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거의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요. 있어요. 예, 도입이 유명무실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도 없는 최저임금이 거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한 64달러 정도였다가 작년에 이제 한 50% 인상돼가지고 이제 월급으로 예, 월 이제 95달러로 인상이 됐어요. 월급이 예 월급으로 10만 원은 주라 우리 돈으로 대략 그렇죠. 예, 64달러에서 95달러니까 뭐 4달러보다 많지만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근데 그래도 경쟁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예를 들면은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저임금 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평균 임금을 따져 보면 470 정도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네. 4배 이상. 네, 4배 이상 되는 거죠. 태국이 한 380. 그다음에 인도가 한 275. 인도보다 한참 싸네요. 캄보디아가 한 170. 베트남이 한 200 정도 되고요. 미얀마가 한 135. 그러니까 정말 싼 거죠. 방글라데시보다 싼 나라는 아직은 발견하기 어렵다. 방글라데시보다 아시아에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래도 노하우들이 있는 뭔가 미싱 앞에 앉아가지고도 일을 하고 가위 들고 그 재단할 그렇죠. 수 있는 한 20년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업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을 이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성공단도 뭐 막상막하 아니에요? 개성공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제 한계점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인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겠는가.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걱정도 좀 있기는 하고요. 네. 어쨌거나 이 뭐 우리도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가지고 아주 열악한 그렇죠. 환경에서 일을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방글라데시가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이제 그 회사 일 때문에 어릴 때 그 쫓아가면은 구로공단에 이제 주말 특근 뭐 이럴 때 이제 가보면 한 8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정말 뭐 여름철 뭐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수백 명이 파닥파닥 앉아가지고 24시간 철야로 막 뽑아내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제 구로공단에 있는 회사들은 괜찮았어요. 그 작업 환경이 청계천 이런 데에서는 더 훨씬 열악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문 잠궈놓고 나오지 못하게. 그다음에 이제 각성제 먹여가면서. 아 맞아요, 각성제.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아까 이제 최저임금이 50%가 올랐다 그랬는데 예.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도 다 희생을 딛고 이제 그나마 제도가 잡히는 겁니다. 네. 2013년도에 이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이제 라나 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뭐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공장 그 공장이 있는. 여기서 한 뭐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했는데 예. 이 건물이 갑자기 붕괴가 된 거예요. 단풍백화점 붕괴되듯이. 와.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한 1,1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왜 무너졌냐? 네. 원래 4층 건물이었는데 이걸 무단 증축을 해서 8층으로 늘리고 다시 이제 9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예, 작업을 하다가 루프탑 정도를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루프탑 정도 만든 게 아니고 건물 하나를 더 위에다 얹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것도 뭐죠? 한 층 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3년에 터지고 나서. 이제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이 하루에 1달러도 못 벌면서 이제 바느질 축구공 꿰는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면서 맞아요. 이 아동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왜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냐 해보니까 다 비상문 비상계단 다 문 잠궈 놓고 예 이제 뭐 빠져나갈까봐 그러니까 이래라 이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결국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아주 안 좋아지고 방글라데시 투자하던 뭐 자라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 자라 같은데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뭐 다 여기서 납품 받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노동법이 개정이 되고 네. 최저임금들이 도입이 되고 그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이제 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여전히 미성년 근로자들도 많이 있겠네요. 여전히 많죠. 이 뭐 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 실업률도 아직 높고요. 사실 집계도 제대로 안 되지만 저 1억 몇 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할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나마 이렇게 엉덩이 부추 앉아가지고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매우 귀한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농촌에 가서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뭐 차 이런 이제 사실은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보면은 쌀도 많이 나오고 감자도 많이 나오고 뭐 물고기 양식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나라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뭐 하루에 50센트도 못 받아요. 아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의류 산업이 여기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방글라데시도 이제 의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게 우리나라 60년대부터 수출했는데. 의류가 1위 수출 1위 품목에서 내려온 게 90한 3~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예 마치 우리가 80년대부터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하니까. 취미도 좀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항상 그 탑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항상 주요 수출 품목에는 의류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는 이제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IT 뭐 인도가 IT 잘 나가니까 IT 쪽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이나 뭐 수송기계 뭐 이런 쪽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의외로 발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방글라데시요? 예. 의외로 발달. 의외로 발달한 나라. 의외라면 못 사는 거를 100분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못 사는 거를? 예. 금융? 아니요. 왜? 제약입니다. 제약. 제약? 네. 오, 약 만든다고요? 예, 약을 만들어요. 카피약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리지널은 안 되고 제네릭. 제네릭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왜 방글라데시에서 성업을 하냐면은 아. 이게 원래 오리지널 약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싼 나라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그러면 거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특허권에 따라서 사용료 라이선스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면제시켜 주는구나. 그렇죠. 너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인도적으로 저 사람들이 이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1년에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있는 거는 사람 목숨하고 돈이랑 바꾸는 거다. 라는 여론들이 그치. 이제 많은 거죠.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AG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최빈국, 극빈국에 대해서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우리는 너희들한테 그 로열티 받지 않겠다 라고 하고 그냥 해라라고 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 제네릭하는 친구들이 방글라데시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뽑아내서 이걸 수출을 해요. 아 수출은 해도 돼요? 인접 지역에 뭐 인도나 뭐 제대로 이제 이거를 뭐 다시 유럽이나 뭐 이렇게까지 가기는 곤란하겠죠. 이제 보면은 아. 근데 뭐 인접 뭐 미얀마에 갖다 팔고 뭐 네팔에 갖다 팔고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의외로 이 의약품 거의 자급률이 한 90, 한 5% 이상 돼요 보면은 바이오 강국이고 바이오 강국에 숨겨진 바이오 강국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경제가 성장했을 때 과연 방글라데시가 이런 특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안 되겠죠. 이제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 미싱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깨끗하고 좋다 보니까 인기 있는 또 일자리로 이제 손꼽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글라데시가 세계 1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우리가 세계 1위하는 게 조선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명을 얻은 배들이 생명을 마감하는 곳은 방글라데시입니다. 선박 해체. 선박 해체가 대부분의 배들이 다 이곳에 와서 선박 해체를 해요. 그래서 치타공 그 해안가에서 네. 그 뻘밭에 그냥 배를 턱 앉혀놓고 썰물 때 터벅터벅 들어가가지고 용접기 몇 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합니다 보면은 고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고철을 만들면은 이제 바닥에 떨거덩 이제 내려놓으면은 네. 저쪽에서 이제 그 모타로 그 끌고 가는 거죠. 육지에서 이제 돌려가지고 쇠줄로 이제 쭉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재활용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배라는 게 뭐 그냥 물건 싣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종 배관들은 뭐 상수도관 이런 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 사는 데 있는 뭐 각종 뭐 찬장 뭐 변기 이런 것들 다 닦아가지고 중고 물품도 다 판매를 해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물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독 물질들 뭐 이런 것들 뭐 제거하고 뭐 깨끗하게 해서 그냥 해체만 해주세요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써먹을 때까지 쓰다가 이제 안 되니까 다 보내니까 그 온갖 유류부터 시작해서 화학 물질들 뭐 이런 것도 넘쳐나는 거죠. 근데 아무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열악하고 뭐 떨어지기 뭐 각종 사고도 많죠. 다치기도 많이 다치겠네요. 거기.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한 산업이고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야기를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다가 막 코카인 2kg 나오고 막 이런. 땡 잡겠네. 거기. 뭐 땡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인생을 종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 이 선박 해체업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랑 인연이 계속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그 뭐 BBC라든지 네.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있는가 하면 네. 독립 영화처럼 독립 그 PD들이 정말 카메라 한 대 달랑 들고 들어가서 네. 몸으로 비대끼면서 만드는 뭐 단편이나 중편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든 작품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박봉남 감독님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아이언 크로우라고 철가막이죠. 철가막이라는 이 아이언 크로우라는 제목으로 이 치타공에서 선박 해체업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작업 현장들을 정말 그 수년 동안 부대끼면서 촬영을 해서 2009년 암스테르담 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10년 이제 됐죠. 아이언 크로우. 예, 아이언 크로우. 지금도 이제 그 아이언 크로우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박봉남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볼 수 있어, 관람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네.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박봉남 감독님 덕택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온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 왜냐면 왜요?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훨씬 유명한 분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봉남 디자이너도 해외에서 유명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분이 이제 이 박봉남 감독님은 이제 방글라데시로.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이성규 감독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인도에 정말 정말 누가 봐도 외모가 꼭 인도 분 같은 이제 그럴 정도로 인도 분이셨는데 이 박봉남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 무슨 일 때문에 한번 국회에 있을 때 초청을 네.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무슨 메일이자고 봤더니 뭐 한번 여기 가입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들어갔더니 그게 페이스북인 거죠. 네. 페이스북 처음 등장했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 분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 아직 한글화도 안 돼서 그냥 영어로 있던 네. 그 페이스북을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전파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이제 제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던 게 이 시절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인생이 이제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한국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 독립 다큐하는 이 박봉남 감독이나 돌아가신 이성규 감독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찍어야 돼. 거리를 둬야 돼.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6년씩 멀찌감치서 관찰을 합니다. 보면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항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이나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분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예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술과 담배 뭐 친구 뭐 싸움박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익숙해진다. 금방 익숙해지면서 한 3일만 지나면 형제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뭐 몽골에 가서 기만민족의 전통을 찾아서 이런 거면은 3일만 지나면 목숨 걸고 그 안장도 없는 말에 같이 핸드헬드로 카메라 들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작품들은 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그 평론가들한테 날것 뭐 살아있는 베스트 무비네 그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관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마개체. 예, 그러니까 다 보면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목숨값으로 저렴하다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곰곰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딛고 만드는 네. 거죠. 그러면 그걸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 실업자 돼요. 그게 참 딜레마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더 좋은 노동 조건. 공정무역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소한 니들한테 납품되는 물건들은 그 서스테이너블하고 뭔가 페어한 그런 조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이제 사업자가 아닌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방글라데시 뭐 산업까지 이제 쭉 한번 본 것 같고 예. 어떻게 이쪽도 뭐 역사를 또 이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역사를 한번 봐야죠 이제.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역사도 들어가기 전에 뭐 이 동네 그러면은 궁금하신 것들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 물드렁 대충 그렇게 먹는데 전기는 어디서 나느냐? 아 발전 같은 거는. 예. 그래, 수력 발전이 안 되겠다. 수력 발전은 없죠. 낙차가 없으니까. 낙차가 없으니까요 보면은. 풍력 발전? 의외로 여기가 가스가 나요. 천연 가스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한 절반 정도는 천연 가스 발전입니다. 고급진 걸로 하네요. 고급진 걸로. 근데 이제 자기 땅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대 고급. 그래서 여기서 발전량이 그 천연 가스 생산량이 아시아에서 한 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 또 그래도 뭐 나는 게 있어요. 다행이다. 죽으라는 법은 없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개발은 안 해서 그렇지 벵갈만 그 바다에 유전. 예. 그 유전이나 천연 가스가 막대한 양이 묻혀 있을 거다. 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건 좀 부럽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력이 계속 모자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전력을 수입해 볼 생각을 합니다. 옆에 나라에서 예. 전기를 예, 전기를 옆에 나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옆에 나라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옆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갖고 올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요? 부탄에서요. 부탄? 예. 부탄 가스? 그 부탄 행복도 1위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부탄으로 부탄은 전기가 많아요? 예.
부탄이 왜 많아요? 부탄은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되나? 그 히말라야 눈 녹은 물들이 항상 뭐 콸콸콸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낙차가 조금만 막아도 어마어마한 낙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탄이 이제 뭐 사실 그거 그 허위 뭐 거짓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행복도 높은 거와는 별개로 행복도는 별로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제 발전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탄도. 근데 이제 근데 경제 발전을 하는데 뭔가 제조업이 생기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벌게 되면 인식이 좋아지잖아요. 의식이 네. 좋아지고 의식화되고 민주화되지. 민주화되는 걸 이제 막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전기인 거예요. 그 수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네. 거의 왕국이니까 네. 번 돈을 다 나라에서 가져갈 수 그냥 왕이 가져가면 되니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발전소는. 이제 시혜적으로 이제 일부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내가 왕이 기분 좋아서 주는 돈으로 하면은 대대손손 이제 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탄에서부터 그 수력 발전 전기를 갖고 올 이제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거리가 뭐 한 인도만 살짝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 바로 바꾸면 되기는 뭐라. 예. 그래서 인도가 그 지나가게 해줄까 싶지만 사실 인도는 그 25km라는 게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우리가 저쪽 동쪽에 있는 용토로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줄을 주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실 그 정도 조건이라면 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언제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뭐 심지어 이제 뭐 러시아랑 쿵짝쿵짝해서 원자력 발전으로 발전을 해보자. 뭐 물은 천지니까 냉각수는 많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겁이 나죠. 아 방글라데시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보자. 예, 러시아가 우리를 저어줄게. 우리 뭐 수상에 물 위에 뛰어서 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를 넣는 모양이더라고요. 부탄에서 사와라 그냥. 그래서 사관 이 방글라데시의 삶은 뭐 어렵겠죠 보면은 쉽지 않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통계가 있어요. 세계에서 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8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30명 좀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예. 그래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한민국 그래프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물결 표시하고 이렇게 항상 되어 있거든요. 유독 자살률이 높아요? 네. 대한민국이 전혀 뭐 특히 OECD 국가들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10만 명당 뭐 3명, 2명 뭐 이러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이 죽지?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노인 자살률. 예. 다른 연령대에 대한민국의 빈곤 문제는 노인 빈곤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노인 자살이에요. 결국은 노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그게 전체의 이제 평균을 올리는데 그렇게 높은 나라가 128명인데 방글라데시는 공식 통계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자살률이 한 6명, 7명. 그래서 아, 역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야. 이렇게 말하지만 방글라데시 시민단체들은 그거 거짓말이야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계로 보면은 128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네. 아니, 우리나라가 28명 정도인데. 28명이고 아. 28명? 예. 128명? 예. 100명이 더 많아? 예. 우리보다도 한 5배 정도 된다. 설마.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나라에서 정말 6명밖에 자살을 안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삶이 고해라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망 집계나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야 뭐 그럴 수도 가족도 없고 혼자 살다 보면 뭐.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나면 아동 노동으로 시달리죠. 그다음에 또 좀 크면은 이제 강제 노동으로 이제 막 그 여러 군데 가죠. 그다음에 도시로 나오면은 저런 저임 노동으로 시달리고 그다음에 뭐 잘못하면은 또 금방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곳에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테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6명은 너무 낮고 128명은 너무 높고 그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들곤 하는 거죠. 꽤 높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삶의 질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삶의 질 중에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 그게 삶의 질과 예.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일단은 뭐 상하수도 구별 없이 네. 맨날 이제 은강계 여기저기 길바닥 뭐 물 옆에 떠다니고 있다 보니까 병에 걸리기도 쉽죠. 네. 그 상수도도 없고 그죠? 그렇죠. 마시는 물이 따르는 그다음에 우리는 아니고. 옛날에 화장실을 만들면 그나마 그래도 문 닫고 들어가서 푸세식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노상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것도 또 낙차도 별로 없다 하셨으니 천천히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위생상 문제도 있지만
남성 같으면은 걔도 뭐 어떻게 한다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서 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집에 화장실이 없어. 없죠.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부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화장실 없는 집에 딸을 시집 보내지 마세요. 화장실은 인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이라도 뭔가 만들도록. 아, 그럼 그냥 길에다가.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런 일상들이 아직 좋아지는 단계까지는 이제 하기야 많이 먼 거죠. 하수도를 만들려면 땅 다 파고 관 다시 묻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파면은 물이거든요. 아, 해발 12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는 뭘 묻을 수가 없겠네요. 예. 파면 물 나오게. 파면 물 나오니까 또 물론 돈이 많으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다 묻고 메워가지고 다 하죠. 근데 그건 다 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떡하냐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 해놓으면 되게 좋은 데 같구나. 나는 화장실 다 있고 큰저 수세식.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시니까요. 이제 보면은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외국인 관광객용 이렇게 된 데만 수세식 화장실 있었어요 보면은. 다카는 뭐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다 있어요. 예. 다카 정부는 다카 뭐 노상에서 방류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거였구나.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선박 해체 다큐멘터리에서 재밌게 본 부분이 그 선박이 해체될 때가 되면 배 안에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화장실도 있고 정화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정화조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다 모아놓는 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평소에는 다 차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비울 텐데 비우고 청소하고 할 텐데 얘 이제 내비두고 한 2년 후에 우리 저 입에 그냥 해체시킬 거야라고 하면 그 청소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배가 이제 해체되려고 이제 방글라데시 오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보내는 거죠 이제. 야. 그러니까 참 쉽지. 걔네 그걸 어디다 버리냐?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바다 위에서 그냥 그 뻘 위에다가 다. 그러니까 이제 뭘 밟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뭐 한 1달러씩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네. 야, 하여튼 뭐 삶의 질이 진짜 그 화장실 하나로도 굉장히 크게 우리가 알아볼. 그래서 뭐 주변 국가 뭐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인도하고 네. 제일 이제 연관성이 많고요. 예. 뭐 사이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방글라데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글라데시 독립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해준 나라가 인도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인도를 독립 인도가 전쟁을 파키스탄이랑 벌여가지고 독립시켜준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사실 되게 웃긴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 파키스탄은 서쪽인데 또 여기를 좀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인도도 없는 살림에 또 방글라데시의 원조를 제일 많이 해주는 나라가 또 인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력권에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또 반면에 또 이 벵갈 인도양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한 230억 달러 투자 의향서 이런 거 쓰고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이제 많이들 진출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주는 건 별로 없이 이제 민간인들이 알아서 가서 뭐 투자 액수 한 3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이제 이런 수준이긴 한데 뭐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끌시끌하죠. 이제 예, 로힝야족 때문에 보면은 네. 사실 이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원래 방글라데시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족이요? 로힝야. 로힝야? 예, 로힝야족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요즘에 뭐 우리가 친일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친영파죠, 친영파.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 안에 있는 미얀마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미얀마가 옛날에 영국령이었잖아요. 근데 도착 영국. 그렇죠. 영국 애들이 이제 가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저항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이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만들 때 제일 먼저 식민지를 만든 데가 요 방글라데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 영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좋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힌두 뭐 잘 뭐 브라만 이런 애들은 관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도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터번 들고 있는 이 시크 네네. 아저씨들은 데려와가지고 군인 시키고 그다음에 이 벵갈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주로 농사짓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갔는데 미얀마가 독립하면서 이 뭐 군인들이라든지 관료들은 다 이제 본국으로 빨리빨리 갔는데 농사짓고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살아본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땅이 있어야 되니까 예, 이미 이제 자기는 방글라데시라는 그 벵골이라는 정체성도 이제 많이 잊어버렸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네. 뭐 부정하고 있어요. 쟤네들 우리 아니다. 아, 예, 쟤네 미얀마 소수민족이지 우리랑 연관성 없어 이렇게 왜 들어오면 또 그 자체가 또 없는 살림에 또 짐을 나눠줘야 되니까. 아, 없어도 그렇지. 저 자기네 민족이라는데 그거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요? 저 미얀마 수키? 아웅산 네. 수키요. 예. 거기도 완전 실망이야. 아. 뭐 자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다음번에 언제 기회 되면 미얀마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 로힝야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요. 워낙 또 미얀마에 험한 짓들을 많이 해놔서. 그렇죠. 예전엔 친형파였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다가 못 가고 그냥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싹 다 갔죠. 근데 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몇십만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진짜 밉겠다. 아니지, 일본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지. 뭐 그런 셈이죠. 그렇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런 셈이죠. 그래가지고 저쪽 광화도 어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근데 한참 우리를 막 엄청 핍박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 상당히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설들과 뭐 누가 맞느냐, 누가 잘못한 거냐에 또 논의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미얀마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뭐 이야기를 역사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이제 인도가 재밌잖아요.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네. 있고. 근데 여기는 12세기 때부터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그, 예, 네.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제 이 지역이 산물이 많고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잘 알려지던 옛날에서도 유명했던 동네예요. 국제화된 방글라데시가요? 지금 그 다카나 이런 그 엔지스강 그 하류 지역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일단 굶어 죽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757년부터 이제 이 지역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처음에 여기다가 인도 땅이라고 이제 발톱을 집어넣은 지역이 지금 인도가 아닌 지금 방글라데시 이쪽이 이쪽에서부터 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미얀마 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동인도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인도에 동쪽에, 있는 예, 동쪽에 그래서 동인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보면은 근데 신기하게 이 친구들이 들어온 다음서부터 대기근이 계속 발생을 해요. 영국이 온 다음부터요? 예. 노하셨네. 그러면 분노라기보다는 이 많이 나는 쌀들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 동인도 회사 친구들이 다 뺏어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애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뭐 그렇게 좀 가져가도 원체 산출량이 많은 게 상관이 없는데 대규모로 뭐, 가져가고 뭐 홍수가 나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차례 대기근이 발생을 해서 뭐 수십만 수백만씩 죽었다. 근데 뭐 기록도 잘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예, 그 당시에. 근데 어쨌거나 이 지역이 상당히 발달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철도가 놓인 지역이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최초요? 예. 영국인들이 와서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했으니까 놨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되게 빨리 했다. 19세기 뭐 이렇게 철도도 빨리 놨다 그러는데 일본의 철도를 놓은 게 1872년. 근데 그보다 10년 전인 1862년에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벌써 그래요? 철도가 증기기관차가 이제 운행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가장 이제 핵심 알자로 잡고 뭔가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게 20세기 초반서부터입니다 보면. 그래요? 이 지역이 이제 원래 다 힌두교 이슬람교가 많았던 지역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독립이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지금 인도 쪽에서 힌두 교도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보면은. 인도에서? 예, 인도에서 그러니까 벵갈 원래 벵갈 사람들로만 돼 있던 동네에 지금 저 인도 본 우리 지금 이제 지금의 인도에 네. 있던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영국이? 예,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분쟁을 시키는 거죠. 이제 싸움을 이제 시키는 거죠. 영국은 항상 똑같아. 예. 왜냐하면 영국은 항상 소수거든요.
자기가 그 영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한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꼭 협조할 사람들을 찾고 아, 서로 이간질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시켜서 힘을 빼놓고 항상 이런 패턴인데 이거와 더 이것을 활용했던 게 사실 인도의 여러 가지 비극을 낳았던 거죠. 이제 그전에는 그전에는 힌두와 이슬람들이 서로 있지만 그냥 옆 동네 아저씨, 어 건너집 아줌마, 뭐 그냥 그러고 넌 다르고 나 다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걔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뭔가 특혜를 받고, 어 완장차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목에 힘 주고 이러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사소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이 긴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 행정 구역을 뭐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또 서벵골, 동벵골로 또 이 지역을 또 분리를 시켜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방글라데시를 예 방글라데시 나눠서 그래서 힌두 쪽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을 서벵골로 이제 만들어놔가지고 힘을 더 빼려고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그래도 뭐 영국령에 있을 때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치르고 그다음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많이 이제 힘이 빠지죠. 네. 근데 영국이 한창 2차 세계대전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던 이제 1943년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그 일본군이 이제 미얀마까지 쳐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인도로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쿼이강의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네. 임팔 대작전이라고 하는 그 일본군 최고의 그 흑역사. 어, 말도 안 되는 뭐 보급은 하나도 없이 알아서 가라고 정글로 어, 몇 개 사단을 밀어넣어가지고 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병력만 살아 돌아온.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웃지만 막상 그 일본군이 인도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겁이 났던 거죠. 쟤네들이 정말 인도까지 들어와서 아시아인들이 정말 대동아 공영을 외치면서 그 독립하려고 했던 그 인도 사람들하고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 영국은 한순간에 지금 전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물자나 어, 세력에 그래도 기반을 하고 있는 영국을 한순간 인도를 날려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벵갈 지역에 나오던 쌀들을 싹 걷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예, 다른 데로 다 치워버립니다. 청야 작전을 펼치는 거죠 이제 보면. 일본군 들어와도 굶어라. 굶어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버려놓고 갑니다. 뭐 먹고 살아 그들은? 굶어 죽는 거죠. 와. 그리고 처칠도 이게 찔렸는지 이 기록을 철저하게 은폐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거의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벵갈 쪽 그 당시 이제 벵갈이죠 이제 벵갈 지역에서 청야 작전을 펼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뭐 300에서 500만 정도가 아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뭐 단위가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옛날 르완다 수준을 훨씬 능가하죠. 네네. 뭐 옛날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에 네, 그랬죠. 뭐 그런 느낌은 뭐 최대 잡으면은 이제 그 정도인데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이 방글라데시나 먹을 게 넘쳐나는 나라였는데. 아니, 곡창에서 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죽어. 아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쌀이 이제 무기가 그 식량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300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아사를 합니다 보면. 아니 이 따뜻하고 뭐 그래도 쌀 없어도 딴 것도 좀 나고 그러지 않나? 없어요? 쌀 나는 데는 딴 거 안 나요. 쌀 나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쌀밖에 할 줄 몰라요. 아니, 논에다 뭘 심어. 밭에는 계속 다른 거 심는데 논에다 뭘 그렇죠. 심은 거 봤어? 논에는 쌀밖에 못 심어요. 몇 달만 버티면 또 한 시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없이 몇 달 버텨봐요. 뭐 두부가 쌀지.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한 끼도 못 참아요. 두부가 쌀지. 그러니까 이제 이 300에서 500만이라는 게 참 숫자로는 쉽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참상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냥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그게 4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43년. 43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한복판이고 뭐 전쟁 통해 그러니까 이제 이 벵골이나 이제 인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다 생각 막 주장을 하지만 뭐 야 기록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은폐하고 숨겨왔던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드러났는데 이미 그때는 또 이 나라들이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서로 찢기고 갈려가지고 죽고 죽이는 일이 또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잊혀져 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관 이런 이제 아픔을 딛고 1947년에 네. 이제 영국이 이제 멋있게 철수를 합니다.
깃발 올리고 이제 우리는 간다. 인도의 문제는 인도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가는데 자기들이 다 사건 다 쳐놨잖아요. 이슬람 힌두 이제 분쟁 막 만들어 놓고 폭력 사태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도 우리는 독립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하고 끝났잖아요. 이제 보면은 해방이다 그러고 끝났는데 이 인도의 독립 과정은 정말 처절해요. 처절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영국이 빠져나간 후에 빠져나가기 전부터 그래서 영국이 그거에 질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나간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힌두가 더 머릿수가 많으니까 힌두가 이슬람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한 다음에 다 우물에 집어넣고 그러면 다시 또 이슬람 친구들이 또 힌두 쪽에 보복을 하고 영국 지배하에 자기들끼리 싸웠네요. 그렇죠. 그 전서부터 갈등이 계속 이제 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그나마 그전에는 영국이라는 위에서 누르고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쟤네들이 힘이 빠졌다. 쟤네들이 갈지도 모른다. 아, 통제가 안 되는구나.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쌓였던 여러 가지 원한들이 이제 뭐 어떤 뭐 폭력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거죠. 이제 보면. 보복이 점점 커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저히 우리가 쟤네들이랑 같이 사는 건 쉽지 않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인도는 인도대로 힌두로 이슬람은 파키스탄 이름으로 이제 독립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 인도에 살던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제 목숨을 걸고 대탈출국을 벌입니다. 네. 죽지 않으려고. 모든 거를 버리고 이제 파키스탄이나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쪽이죠. 네. 근데 방글라데시는 동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 독립을 할 때는 양쪽 다 파키스탄 이름을 썼어요. 아. 그래서 지금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가까운 곳으로 그냥 피신했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옛날에 동파키스탄.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할 때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영토를 가진 나라로 독립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같은 무슬림 국가인데. 예, 무슬림 국가인데 원체 이쪽 벵갈하고 저쪽 그 서쪽하고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펀잡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벵갈에는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움직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영국이 건설해놓은 철도를 따라서 필사의 도주가 이제 이어집니다. 보면은 출애굽 같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가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내전이니까 그렇죠. 뭐 내전 같지도 않은 내전인 거죠. 이게 무슨 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뭐 거창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사람 저 밑에 있던 어떤 광기가 종교라는 것들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벌어졌던 일들을 그 기록해놓은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루완다하고는 또 다른 느낌? 루완다는 종족이라는 느낌. 근데 이거는 도대체 종교가 뭘까?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차라리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영국 식민지 때가 이 친구들은 더 행복했겠다. 최소한도 뭔가 룰은 있었으니까. 원래 영국에 오기 전에는 종교가 달랐는데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죠. 예, 항상 제국이란 거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질서만 지키면 그냥 같이 살아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렇죠. 이간질했겠지. 이간질한 거죠. 항상 지배하면 이간질. 그렇죠. 그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북 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 네. 독립을 하고 나니까 주도권은 정치적 주도권은 서파키스탄이 쥐고 있어요. 아, 두 나라는 같은 나라였어요? 파키스탄은 독립을 같이 했는데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주로 기여를 했던 정치적으로 입김이 셌던 나라 사람들은 저쪽 서쪽에 있는 펀잡이나 이런 데 있는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동쪽에 있는 지금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지역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발달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같은 이슬람끼리 독립을 했으면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동파키스탄을 또 처절하게 착취를 합니다. 아니, 생긴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두 사람 두 나라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은 여러 나라 말이 섞여 구분할 것 같은데 여러 나라 말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막 어느 나라 말을 표준으로 쓰느냐다가 이제 우르두어를 쓰게 되는데 벵갈은 당연히 벵갈어죠. 파키스탄은 조금 더 중동 그렇죠. 파키스탄이 또 제 느낌으로는 파키스탄이 훨씬 더 좀 남성적으로 생기고 좀 이
크면서 중동 좀, 스타일이죠. 좀 옆에 옆에 이란하고 가까우니까요.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그렇죠. 예, 방글라데시는 여기는 좀 작고, 예, 작고 피부는 조금 느낌. 더 까맣고. 예,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지나 보니까 전체 이 GDP의 한 60%는 동파키스탄,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나오는데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예산은 25%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서파키스탄이 이제 가져가고 정치, 군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마치 이제 내부 식민지처럼 그렇게 착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갑자기 뱅가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에 예.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뭐 창씨개명 뭐 이제 조선어 사용 금지 같은 이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거죠. 안 되지. 자존심 상하는데? 예.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뭐. 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때부터 이제 극렬한 반발들이 그 전에 쌓였던 불만들이 이제 분리독립이라는 이제 그 말로 어차피 영토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왜 쟤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뭐 그렇죠.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독립투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1970년에 이제 대규모 사이클론 볼라라는 놈이 이제 이 지역을 벵갈만 지역을 강탈을 합니다. 정말 강탈을 해요. 방글라데시에. 예, 이 벵갈 지역을 강탈을 해서 당시 뭐 집계가 얼마나 제대로 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퉁쳐서 한 50만 명이 사망했어요. 태풍 하나로. 예.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이제 10만 단위예요. 단위가 그러네 정말. 예, 뭐 몇백 명이 아니고 그냥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뭐 수십만. 뭐 서로 죽고 죽이면은 또 뭐 수백만 이런 단인데 5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마침 그래도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도 조금 이제 완화됐던 시절이고 서로 어떤 인류애라는 거를 좀 이제 살리려고 선진국들도 노력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구호 물자들도 와고 당시 이제 팝스타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돕기 운동 이런 네네네. 걸 이런 걸 하는데 이 서파키스탄 친구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서파키스탄으로 다 뽑아갑니다. 이런 그리고 이 벵갈 지역에 있는 자기네 이제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쪽 그 우르두어를 쓰는 친구들한테만 네. 그 물자들을 선별적으로 나눠줘요. 아 이런. 당장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태풍은 저쪽에 왔는데 왜 자기들이 그걸?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건 뭐 예, 마침 또 이때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으니 당연히 이제 그 분리독립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파키스탄 쪽에서 이제 협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너희들 자치고 좀 더 줄게. 뭐 이 정도로 안 되겠냐? 뭘 나가려고 그래. 근데 나가면 재미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결국 이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네. 이제 서파키스탄 친구들이 이 군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독립투쟁을 이제 저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무력 진압을 해요. 무력 진압을 하는데 이제 작전명 서치라이트예요. 서치라이트라는 이제 작전명으로 이제 파키스탄 군과 파키스탄에 협조하는 서파키스탄에 협조하는 예 해출을 해가지고 대규모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보면. 그래서 얼마나 죽었냐라고 하면은 공식 통계 최소 공식 통계는 30만이고요. 네. 보통 한 300만 내외라고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문제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닌 거죠. 또 사람을 손톱 뽑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지절단 괴롭힐 때까지 다 괴롭히고 죽입니다. 그럼 방글라데시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방글라데시인 그렇게 죽고 여성들은 이때부터 조직적인 그 강간이 시작됩니다. 보면은 사실은 뭐 그게 르완다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띄어서 아프리카에서 이게 뭐 본격화됐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출발점은 여기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방글라데시 여성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강간을 합니다.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40만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서파키스탄. 예. 에서 동파키스탄으로 군대를 보내요. 예. 그러면? 그렇죠. 옛날 같은 나라였으니까 이미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고. 근데 중간에는 자기네 땅이 아니면 예. 그 군대는 항공이나 비행기로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항공이나 아니면 바다로 이제 오는 거죠. 인도를 돌아서. 아, 빙 돌아서. 네. 아, 빙 바다로 돌아서. 왔겠구나. 예. 그렇게 온 거죠. 뭘 그렇게 힘들게 가. 그냥 자기네 이렇게 살아야지. 아, 참 답답하다. 그래서 사실 이때의 그 참상들은 사실은 참 잊고 싶은 이제 기억이죠. 이제 보면은. 기억이다 보니까
이제 말들을 이제 잘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독립이 이어지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대규모 강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또 그 이야기들을 상당히 또 꺼려했던 것도 있고요. 또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더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씨를 말리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갔던 거죠. 이제 보면. 네네. 그래서 마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에 관련되는 그 슬픈 그 기록 그 방글라데시 여성에 남긴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나온 게 있어요. 뭐 작전명 서치라이트 비랑가나를 찾아서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때 그 참상들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독립 이후에도 여성들은 엄청난 또 고난을 겪었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독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제 수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게릴라 투쟁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게릴라들이 뭐 어디를 가겠어요? 만만한 국경이 이제 인도 국경이죠. 그리고 피난민들도 이제 이 학살을 피해가지고 당시 집계로 보면 한 천만 명 정도가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살이 심했으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탈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살다가 내가 무슬림이란 이슬람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들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로 왔는데 다시 또 같은 무슬림들 사이에서 또 죽고 죽여는 이걸 또 피해가지고 다시 또 힌두가 있는 저 땅으로 내가 떠나왔던 땅으로 또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참에 파키스탄을 혼 좀 내주겠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밀려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또 놔두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침 또 그 파키스탄이 이 게릴라들을 잡겠다고 인도 영토를 폭격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한테는 모든 명분과 이제 신뢰가 이제 다 갖춰진 셈이죠 국제적으로도 이제 공분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호된 맛을 보여줍니다 파키스탄을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쪽 동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네. 마음껏 두들겨가지고 또 당시 인도는 또 항공모함도 지금도 있지만 있다 보니까 동파키스탄에 있던 그 파키스탄 군들을 뭐 아주 처절하게 이제 응징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던 와중에 좌우간 또 대홍수가 오고 이제 하면서 또 15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대충 따져 보면은 70년대에만 이 홍수 났죠, 학살 났죠. 그다음에 또 대홍수와 기근 났죠. 그럼 합해 보면은 한 500만 명 정도가 이제 한 5-6년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르완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뭐 무감각하고 뭐 인명 경시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뭐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람이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주면서 죽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그 트라우마, 정신병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쉬쉬하고 집에 가둬 놓고 그러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때 불행이 이제 이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를 보면 뭐 응가도 좀 굴러다니고 뭐도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면 그래도 꽤 뿌듯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저 피와 눈물을 딛고. 네네. 그래도 이제 뭔가 그래도 한 발 한 발 진흙탕에서 나와가지고 뭐 여전히 진흙밭에서 구르고는 있으나 그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보잘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못 사는 나라 대명사처럼 방글라데시 아 맞아 약간 놀리는 놀리는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뭐 너 방글라데시에서 왔냐? 뭐 방글라데시 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런 저것도 그렇잖아. 그 개그맨 사장님 나빠요. 그것도 방글라데시 예 맞아요. 그걸로 그걸로 상정을 해놓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볼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해도 참 끔찍하다 네네. 싶은 이야기를 힘들었겠다. 그거를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할아버지는 벵골 대기근 때 죽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70년대 독립 그 와중에 또 죽고. 뭐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제 뭐 주요한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폐 있잖아요. 화폐. 네. 네. 우리 아버지 세대인가 이럴 때 보면 전쟁 이후에 막 미군이 막 초콜릿 던져주고 막 그런 거 받아먹고 막 그러잖아. 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경제권에서 아니면 초콜릿 주고 받는 게 좀 어색하다고. 근데 내가 다카를 갔는데 한 2010년? 2010년 정도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러와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내가 갖고 있을 때와 가치가 다르죠. 이분들이 갖고 있을 때 그 달러의 가치가 내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유, 이 달러는 이 사람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500불이 돈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기대에서 가져오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이제 그 봉사라서 달러를 갖고 가면은 자꾸 또 일탈해서 이탈해서 다른 걸 사러 가지고 막 그런다고 일절 회비 말고 돈을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우연찮게 그 500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줬어요. 현지인들한테. 네, 주고 이 시계도 잊어버릴까 비싼 시계도 풀어놓고 이제 플라스틱 시계 있잖아. 스포츠 시계. 그래서 근데 그것도 줬어요. 왜냐하면 야 한국에 오면 뭐 500불이 50만 원이니까 사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0불씩 그 다섯 명에 주잖아. 그때 기준으로 아까 최저임금 생기기 전인가? 그렇죠. 그 전이죠. 2013년에 생겼으니까. 두세 달치 임금이야. 그렇지. 그것도 공장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100불을 갖고 와서 내가 100불을 다시 갖고 와서 내 책상 서랍에 넣는다는 행위 자체가 죄악 같더라고. 그리고 저서도 이분은 이 사람들은 또 직업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랬잖아. 뭐 빈곤이 곧 불행은 아니잖냐 그런 얘기했잖아. 아, 그거 내가 가서 느낀 건데 그거는 좀 배부른 소리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뭐 합법적으로 있다가 뭐 불법적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이 한국을 그리워하다가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럴만 하대니까. 우리는 헬 우리는 헬류선이라고 부르지만. 아 진짜 그럴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은 유토피아예요. 아니, 진짜 그럴만 하다니까. 유토피아예요. 어차피 자기네 나라에서도 일해야 되고 여기서도 일해야 그게 되는데. 그게 체류 기간이 여기 있잖아요. 있죠. 서울에서. 뭐 3년인가 있다 가야. 예, 뭐 공연 연장도 되지만 그러니까 가야 되죠. 너무나 행복하고 내 나의라는 사람에 아, 대한 가치를 인정받던 유일한 시간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있던 시간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 아니 길가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다 그랬더니 잠깐 보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좀 한국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자기 한국에서 3년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서류 때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한국에 좀 들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는 거야. 집도 두 채 있고 한번 갔다 오면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글라데시를 보고 있으면 참 우리 옛날 모습하고도 옛날 모습하고도 참 비슷하고 그러니까 한 달 우리나라에서 한 달이라면 방글라데시에서 20개월이란 거가 나오니까 그렇죠. 36개월이라면 그러니까 3년이면 63년 있으면 60년이란 월급을 재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다카에서 그랬으니까 시골에서 더 하겠지. 그러니까 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1980년대 초반, 네. 뭐 83년 뭐 이때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또 여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랑 인연을 맺는 건 또 김우중 회장님이 또 등장을 하세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독립 이후에 우리가 뭘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울까를 찾아보니까 봉제밖에 없다. 근데 봉제를 어디서 많이 하지? 대한민국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약속도 없이 다짜고짜 김우중 회장을 찾아왔더니 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합작법인을 이제 만들었고 그 소문이 나면서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이 봉제업을 하면은 이제 뭔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우가 처음 합작을 했던 게 78년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무역이 1980년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섬유라는 산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 방글라데시는 그 우리 친구처럼 옆에서 나름대로 또 기여를 하고 우리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이제. 우리의 또 외화 벌이에 또 이익을 담당했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새삼 우리 예전에 기업인들이 얼마나 용감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시 78년? 78년에 유아통상이라는 이 회사도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봉제공장 해외 진출 1호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동남아도 아니고 더 먼 그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에. 온두라스. 거기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여기까지 가서 그 당시에 한 3일 걸렸을 거야. 3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찾아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모으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유럽에 수출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정말 아득하게 느껴지는. 네네네. 대단하시다. 그 일들을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던 맞죠. 시절에 인터넷도 없는데 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 네네. 이라는 존재들이 어떤가 새삼 뒤돌아보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저는 뭐 저보다 뭐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아 그래도 난 낫지 이런 생각은 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괜히 저 스스로가 좀 약간 죄짓는 그렇죠.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오늘만큼은 좀 생각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또 너무 또 싸구려 또 동정심은 필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파키스탄에서 있는 친구하고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가는 분은 돈도 모아서 가지만 가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가르쳐주는 일. 그렇죠. 한국어 강사. 그래서 한국어를 왜 그렇게 배우려고 하냐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이제 결국은 선발해야 되니까 한국어 시험을 봐서 그중에서 성적 좋은 분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숫자가 정확하진 않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쿼터 TO가 한 몇천 명 단위 정도라고 얼핏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야 그럼 그 몇천 명 단위면 그 몇천 명밖에는 수험생이 없을 텐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어? 했더니 그 경쟁률이 시험 경쟁률이 2만 대 1, 3만 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단위로 뭐 몇백 명을 뽑으면 수천 명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볼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추첨으로 뽑는데 한 2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한국어 시험 평소에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와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와. 사법고시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뭐 지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네, 네. 잘 사는 나라고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의 이제 나라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힘든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베풀고 베풀 건 베풀고 할 일은 해야 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뭐 우리 또 특히나 김 프로님 또 직접 갔다 오신 분이라 굉장히 상념이 많이 젖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졸리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정말 생각이 나는데 내가 솔직히 하면 그 개 물린 거야. 그 방글라데시에서? 아니 내가 물린 게 아니라 예. 그 내가 그 백불 들었던 분이 네. 아, 그 상처를 이렇게 보여줬었어. 아, 걔한테 물린 자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절히 큰 게 그 모양이야. 그럼. 작은 게 묻잖아. 큰 게 물지. 아, 갔던 그 시절에 그. 그래서, 아, 뭐,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니까. 그리고. 근데 또 그런 한국분이 그러더라고. 주지 말라고. 그렇죠. 왜? 뭐 왜냐면 1억 천금이기 때문에. 아 근데 나는 도저히 정서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 말은 거부하고 싶더라고. 왜냐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 시즌 2의 첫 번째 나라 방글라데시를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다녀왔고요. 아, 다음 또 어디 갈지가 벌써부터 기대는 되는데 또 시즌 1 때도 그랬다시피
항상 그 나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오늘도 좀 무겁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을 반가이 반겨드리면서 오늘은 요쪽에서 보내드릴까. 정프로하고 저는 더 무겁다. 왜 저까지? 네? 아버님들이 돌아가셨잖아. 아버지 이름으로. 네. 네. 그지? 우리 아버지도 저 중동은 참 많이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봉제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서울에서 그래 망하셨잖아. 사우디, 이란, 예멘 뭐 다 가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즌 2 우리 최진영 박사님의 아버님의 흔적을 한번 따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